아, 어깨가 무겁다 이제. 그 장비 차서 그래요. 뭔가 형 되게 저는 열정 많고 막 그런 주인공 느낌이고 형 되게 차갑고 막 좀 냉철하고 냉철한. 네, 되게 단호한 그런 성격의 막 남자 캐릭터 있잖아요. 상황극 갈래? 네? 상황극 갈래? 상황극이요? 선배 뭐야? 왜 안 넣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입단시켜주세요. 언제까지 전 2군에 있어야 됩니까? 한 번 패배자는 영원한 패배자야. 돌아가. 저도 잘할 수 있다고요! 두 번 말 안 한다. 선배! 아,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를. 오 마이 갓. 멋있어. 오, 멋있네. 멋있어. 와, 이거 뭐예요? 우리 간식을 와. 사왔어요. 일단 와. 먹읍시다. 일단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이타다키마스. 아까 대충 이제 들었는데 이제 지옥 훈련을 하신답니다. 두 분이 지옥 훈련 하시니까 지옥을 가기 전에 천국을 한번 맛보시고 다시 지옥을 가시는 걸로.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열심히 해요. 일단 하게 됐는데 소감이 어때요, 둘 다? 뭔가 저희 JBJ 중에서 저희 둘만 하는 거니까 어깨가 이 장비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좀 무겁고 이제 아이스하키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또 손가락 응원단 분들한테 또 응원법도 배우고 그쵸. 그랬는데 이게 확실히 응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골을 향해 집중! Have your lucky lucky! 근데 내가 아까 살짝 엿들었는데 오늘 진짜 지옥 훈련 한다던데. 아 진짜로? 어. 이 복장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놀러 나온 거 아니다. 네. 힘 있게 배운 거 생각 안 하지. 동환아, 난 늦었어. 먼저 가. 너라도 가야 돼.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너무 미끄러워요 이게. 아, 아까 태현이 형이 지옥 훈련 한댔잖아. 누가 오는 거지? 그 동환 코치님 안 오신데. 아 진짜요? 응. 누가 오는 거지? 몸이 진짜 못하겠어. 민수야. 안녕하세요. 처음 봤으니까 인사를 하고 시작해야지. 네. 은혜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백민환 코치라고 한다. 부탁드립니다. 옛날에 담임 선생님 고등학교 때 되게 저승사자. 손 코치님한테 연락받고 너희들 운동 가는 거 도와주러 왔는데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이 대단하다고 선생님이 얘기하셔서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네. 해주길 바래. 알겠지? 네. 네. 자 먼저 스케이팅 동작에서 엣지라고 해서 지금 안쪽 날 인사이드 엣지하고 바깥쪽 날 아웃사이드가 엣지였어. 지금 실험 보일 테니까 네. 보고서 따라할 수 있도록. 네. 자 먼저 인사이드 하면 안쪽에서 인사이드. 한 명씩 이 사람이 저쪽 끝에 도착하면 다음 사람 출발. 도착하면 바로 출발이야. 두 명밖에 없고 이거 개인 운동이야. 네. 놀러 나온 거 아니다. 알겠어? 네. 출발. 오. 힘 있게. 배운 거 생각 안 하지.
바로 출발하고. 다리 끌지 말고 방향전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렇지, 길게 밀고 쭉. 어, 상체 움직여야지, 스틱 움직여야지. 방향전환 반대까지 가. 돌리고 출발. 허리 피지 말고 방향전환. 내 코가 핸들이야. 코로 가고 싶은데 쳐다봐야 돼. 내 코로, 턱으로 돌리지 말고. 그렇지, 고개 들고 앉아. 힘있게, 힘있게. 어, 마음이 급해서 빠르게 하지 말고 한 발 한 발 힘있게. 맞. 자, 퍽 드리블 연습 한번 해볼까? 네. 중심 이동을 같이 하면 하나, 둘, 하나, 둘. 이 상태에서 내 중심발 앞에, 중심발 앞에, 중심발 앞에. 지금 자세들이 불안하니까 선생님 설명할 땐 봐야지. 아, 네. 선생님 설명할 땐 봐야지. 항상 발목, 무릎, 자세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시작. 천천히. 중심, 중심이 와야지, 중심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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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처음에 얘기한 거 세 가지를 다 뭐 아예 안 하고 있잖아. 기본 자세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거 무시하고 지금 눈앞에 팡만 있으니까 팡만 보고 하고 있고. 애들 장난이 아니라고. 얼음판에 전쟁이라고. 오늘 배운 거 얼마만큼 생각하면서 하나 보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출발. 동시에. 그렇지, 그렇지. 발가락 모아주고. 어, 또 다음. 고개 들고, 고개 들고 앞에. 어, 왼쪽, 오른쪽. 하나, 둘, 하나, 둘. 핸들을 어떻게 잡은 거야? 그냥 쭉 옆으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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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또 반대, 고! 또 빨리, 복귀, 복귀. 원래 자세, 반대! 또 일어나고. 이제 에너지가 넘치는 걸 느꼈어요. 앞으로 이제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스하키라는 장르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아요.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저한테 맡겨주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해볼 생각이고. 저 너무 하고 싶어요. 세계 다시 같이 오늘 끝냈고요. 일단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30일 꽉꽉 채워서 가겠습니다. 와, 진짜 레알 하키장이다. 오, 뭔 소리야. 와, 훌륭한다. 와, 진짜 크다. 아이스하키에서는 또 이 포지션, 자기 방이 되게 저 중요하거든요. 윙은 라이트윙과 레프트윙이 있는데 두 선수들은 공격수라고 보시면 돼요. 가운데서 센터는 공격도 참여하고 수비도 참여하고 다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 센터를 하고 있어요. 디펜스가 두 명 있어요. 라이트 디펜스, 레프트 디펜스. 플리는 한 명, 그래서 총 여섯 명이 필드에서 플레이를 하랍니다. 세 개 이제 피어리어드가 있고 또 쉬는 시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보통 아이스하키는 1피리어드, 2피리어드, 3피리어드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1피리어드 20분 경기를 하고 그다음에 15분 정도 휴식 갖고. 아하. 그다음에 2피리어드, 그다음에 휴식, 그다음에 3피리어드, 그다음에 오버타임이라고 연장전이 있어요. 어, 맞아, 맞아, 그거 있어. 그거 연장전은 있어. 5분. 만약에 5분 동안에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 예예. 페널티샷, 그 슛아웃으로 가게 됩니다. 다음 시간은요, 더욱더 디테일한 경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럭키 하키! 하키!